안녕하세요, 박선입니다. 현역 선수들의 경기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받았던 타이슨 복귀 전 상대가 얼마 전에 발표됐죠? 그 상대는 바로 천재 복서 로이 존스 주니어입니다. 사실 그의 능력치만 보면 천재 복서라는 표현도 좀 모자라 천재 복서를 뚜껑 패는 천재 복서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만큼 로이의 전성기 시절 능력치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천재급 복서의 수준을 한 단계 초월하는 초천재급 수준이었습니다. 아무튼 베일에 가려졌던 타이슨 복귀 전 상대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각종 프로모션 영상들과 복싱 전문가들의 예상 경기 결과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타이슨과 로이는 동시대의 선수들이지만 현역 시절 단한 차례도 맞붙은 적이 없이 각자의 커리어 라인에서 최정상에 올랐던 선수들입니다. 로이는 주로 미들급과 라이트 헤비급에서, 타이슨은 줄곧 헤비급에서만 활동했기 때문에 애초에 맞붙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두 선수가 나이 50이 넘은 상황에서 자선 경기를 위해 드디어 맞붙게 되었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는 올해 9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 흥행을 위해 이미 두 선수는 SNS를 통해 슬슬 자신감을 드러내며 조금씩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얌전하게 지냈던 야수 타이슨도 전성기 시절 때처럼 거친 입담으로 로이를 압박하고 있고, 로이도 여유롭게 자신의 승리를 예상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재의 여유인가요? 사실 가장 큰 화두는 타이슨과 로이 두 사람 중에 승자가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타이슨 복귀 전 상대는 홀리필드라고 예상했고, 두 선수의 훈련 영상을 보면서 타이슨을 두 번이나 이긴 홀리필드지만 3차전에서는 타이슨에게 압도적으로 패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쉽게 타이슨의 승리를 예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선수의 전적과 커리어를 떠나 눈에 들어오는 기량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이 이유인데, 사실 레전드급 두 선수를 기량 차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비교하는 게 우습지만, 분명 타이슨과 로이는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비슷한 점은 두 선수 모두 자신이 속한 체급에서 기술적 측면과 힘, 스피드 측면에서 정상에 올랐던 부분이고, 다른 점은 타이슨은 인파이터, 로이는 거리를 두고 싸우는 아웃복서라는 점입니다. 몇년 전에 있었던 메이웨더와 파퀴아오의 경기 양상과 비슷한데, 경기 내내 파퀴아오는 메이웨더와 근거리 싸움을 시도했지만 결국 메이웨더의 빠른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판정패당했습니다. 타이슨은 헤비급이지만 스피드만큼은 웰터급 선수의 스피드를 지녔다고 평가받았는데, 그런 신들린 스피드를 갖고 있던 타이슨도 로이의 스피드를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지 걱정을 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올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스피드는 로이가 타이슨보다 한수 위라고 보통 평가하지만, 펀치력에선 단연 타이슨이 로이를 압도합니다. 로이가 타이슨의 펀치를 잘 피하다가도 한순간 얻어걸리는 순간 바로 KO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 또한 경기의 변수로 남겨둬야 합니다. 현재 SNS에서는 두 선수의 예상 경기 결과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슨과 로이의 경기를 야수와 천재의 싸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타이슨의 팬이지만 상대가 로이라면 타이슨의 승리를 무조건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디오스.